7월의 마지막이고 8월을 또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또 굉장히 바쁘게 또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어떤 포지션들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라도 7월에라도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는 식의 언급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애플, 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과연 실적과 미국에서 FOMC 회의 어떤 스탠스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최근 2주 정도 지지부진했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우리 증시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 준비해야 될까요?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장 출발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이번 주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먼저 김민수 대표님, 개장전 탑3 어떤 내용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반도체 관련된 쪽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엔캐리와 관련된 쪽에서 엔화가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감이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담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AI와 관련된 쪽에서 투자를 좀 축소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들, 즉 트럼프 후보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인 영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관세를 올리는데 유럽은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를 하면서 어떤 장벽을 좀 올릴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압박들이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축소 그리고 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위축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빅테크 발 AI 쪽이 어떤 꺼지겠느냐라는 쪽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주의 강세입니다. 지금 조선주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적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확인됐다라고 관점 쪽에서 신조선가지수 올라가고 수준은 계속 되고 있는데 비용들, 인건비부터 나오는 후판 가격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조건이죠. 이런 쪽의 흐름들인데 하지만 차트가 이쁘다고 따라가기에는 아무래도 단기 부담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3분기는 실적이 좀 슬로우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명절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가 좀 미끄러진 다음에 그다음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결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FOMC 회의 먼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날 또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를 통해서 달러의 움직임이 약세로 가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본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엔화의 강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최근 들어서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서 파장을 어떻게 이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모두 다 전반 쪽에서는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망을 줬는데 후반 쪽에서는 똑같이 부담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대표님 반도체와 그리고 조선 언급해 주셨고요. 이번 주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도 뭐 첫 번째로 반도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지난주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주가 조정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금요일 날 좀 형성되면서 일단 이제 단기 저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들과 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날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볼 필요 없다. 뭐 상승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승했고요. 그에 따른 M7 종목들의 반등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는 상황이에요.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악재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정치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호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QLC, 뭐 ESS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레거시 그 DRAM 가격도 계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HBM에 대해서도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도에 HBM5 무려 레이버들을 24개까지 쌓아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매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이제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작년 말에도 이제 SK하이닉스 HBM에 대해서는 이미 솔드아웃 되었다. 이번 정도에 생산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듯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2027년까지는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지금 계속 상승할 분위기이긴 한데 정치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등락폭을 반도체 관련 정보들의 등락폭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샐러드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내부에 나갔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해서 등록되었다, 허가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런 강한 상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강합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입원자 수가 지금 25% 정도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5만 5천 명이나 지금 이제 감염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KP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금융주들입니다. 금융주의 상승세 상당히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상승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우리 금융지주가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했었고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주들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보셔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반도체주의 흐름은 오늘 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금융주나 조선주 실적 기반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강한 업종들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해 주신 거 어느 정도 반영될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